네, 제가 대신 사과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뭐, 왜 사과를 해요? 빨리 떠나자. 응? 야이야이야. 왜? 그 노래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정도면 아 괜찮아요? 수준급이지. 아 수준급이. 수준급이지. 아 그렇게 갑니까? 어 그럼 노래 네. 잘해요. 아 저는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 텐트럼 나오는 거 아니에요? 텐트럼 나오는 거 같아서. 네. 하지만 우리 최선을 다한 그 노래라는 그러니까. 거 인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 정프로의 셋째 출산을 기념해서 저 패키지를 했는데 저 패키지에다가 하나 더 드렸죠? 그렇습니다. 네, 3프로가 네. 만드는 책들. 신간 네. 저 책도 한 권씩 드리니까 그렇습니다. 예, 9월 초까지 네. 그리고 어제 그 아침 영상에 또 댓글 남겨주신 분 저희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선물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하여튼 아이고야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가수 염승환 가수님 네, 염가수 오늘도 이 하이닉스 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예비 효과는 3전이 더 빠지냐 하이닉스보다 일단은 아, 네. 뭐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죠? 마이크론 이제 한 7% 가까이 뭐 거의 폭락을 했는데 아, 사실 뭐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이미 아침부터 알려졌던 이제 보고서기 때문에 네. 미국이 오히려 뒤늦게 좀 반응했다고 보시는 겨울이 온다? 예. 어제 뭐 일단 보고서 많이들 이제 돌아서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이제 마이크론 쪽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일단 어제 우리 한국 증시에는 좀 일부 선반영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투자 심리가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너무 안 좋아요. 거기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문제인데 그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가 뭐 매도 규모 자체가 지금 최근 들어와서 뭐 이게 조 단위로 하루에 막 이렇게 파는 물량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네. 오늘 역시 좀 반등을 하려면 외국인들 매도가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8월 달 제가 좀 보니까 전체로 외국인들이 현재 2.5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사실은 8월 초에는 샀어요. 근데 이번 주에만 4.4조를 팔았거든요. 지금 4일 동안.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1조씩 판 거죠, 사실은. 하루에. 네. 네. 근데 그 중에 거의 뭐 90%가 그냥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다. 네. 뭐 다른 업종 오히려 사는 게 훨씬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팔았다기보다는 그냥 D램 반도체를 매도했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쪽 섹터에 대해서. 근데 이 외국인들 투자들이 좀 매도가 줄어드는 반도체를 빼놓고 보면은 장이 나쁘지 않았단 네. 말이죠.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이런 매도면 사실 증시가 급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수가 어제도 0.3% 빠졌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에 비해서는 빠진 게 거의 없는데 코스닥은 또 버티고요. 네. 그래서 다른 섹터들이 워낙 또 잘 버티고 있어서 뭐 물론 이제 개인 투자분들 역할도 컸던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많이 적금 매수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삼성전자의 하이닉스의 주가 충격이 옛날처럼 증시 정체를 내리지 않고 그냥 업종에만 영향을 주는 흐름이라서 그 점은 그래도 뭐 과거랑은 좀 다른 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뭐 호가를 보니까 일단 개파락은 좀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 하락 출발은 어느 정도 예고는 좀 돼 있었지만 반등을 해주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은 좀 밑꼬리를 달아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7분이니까 네, 뭐, 오늘 일정 좀 말씀드릴까요? 네. 미국의 이제 8월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오늘 이제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도 좀 예고가 돼 있는데 삼성생명이라든가 뭐 휠라홀딩스, 하이트젤로 같은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고 오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8월 13일이라서 아, 출소를 가석방? 예, 네. 오늘 이제 오늘 날짜가 아까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석방 돼서 출소가 되게 되고 그다음 뉴스 보니까 사실 도요타가 전기차 계획이 없었는데 아까 기사 보니까 도요타도 좀 급한가 봐요. 내년에 이제 전기차 출시한다 이런 좀 계획이 좀 나온 거예요. 도요타가 네, 도요타는 사실 아무 얘기가 없었죠 거기. 예, 근데 이제 좀 급 한 것 같습니다. 도요타도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일단 언론 보도로는 내년에 좀 전기차 출시할 수 있다 이런 좀 보도는 일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쿠팡이 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쿠팡이요? 네. 지금 실적, 얼마예요? 주가가 아니 제가 주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 하락률만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네. 굉장히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쿠팡 주가 이제 급락 실적은 제가 보니까 일회성 그 화재 사고 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제외하면 나쁘진 않더라고요.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부터 전체 주식수의 86%에 해당하는 물량이 보호해수가 풀려버립니다. 보호해수 풀리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86%면 엄청난 물량이죠. 86%? 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보호해수는.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왜 빠졌는지 좀 궁금하시면 그 물량 때문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쿠팡. 네. 네. 자,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쿠팡 많이 안 사나 봐. 쿠팡은 좀 비싸다고 또 생각하시는 네.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미국 투자자들이 느끼는 좀 다른다는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건 우리가 더 유리한 거죠. 우리가 더 잘 알죠 사실. 뭐 맨날 쓰니까 100조? 이런 데 안 들어가신 거지. 네. 카카오 다 합쳐도 100조인데 이렇게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그죠? 네. 네. 자 이제 10초 남았는데 지금 지수는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 마이너스 그러니까 1포인트 반도체를 정도. 제외하면 안 빠진다는 거예요. 다른 이게. 업종들은 오히려 괜찮고요. 오늘은 그 크래프톤이 출발이 좋습니다. 크래프톤이 신한증권에서 목표 주가 한 50만 원인가 제시를 오늘 처음 커버리지 했는데 내용은 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오늘 2% 좀 출발을 했고 네이버도 지금 출발이 좀 괜찮습니다. 한 1% 정도. 뭐 강세 좀 보이고 있고 현대차하고 어제 기아차가 좀 흐름이 좀 좋았는데 일단 오늘 현대차도 출발이 현대차 좀 어제 괜찮았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어제요? 현대차요? 어제 장중과 종가가 거의 보합에 끝나버렸어요. 네. 현대차가 플러스 500원? 네? 어제 그게 저가로 끝나버렸죠. 네. 종가가 5장 들어서 밀려버리더라고요. 네. 완전히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기아보다 기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기아가 아무래도 또 더 저평가돼 있는 데다가 특히 기아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수급 자체가 좀 좋아서. 음주사고 났잖아요. 아들? 아, 그거 뭐 그게 악재인가? 그런가? 뭐 해프닝이지 뭐. 이 큰 기업에 뭐 아직도 3세로 갈 4세로 갈 그 나이가 아니지. 작년에 이어받았는데 뭐. 에, 아직은 정의선 회장이. 네. 자 이제 오늘 그 코스피 기업들 오늘 출발은 일단 그 두산밭깃이 한 2% 정도 반등을 해줬고요. 이마트도 실적 발표했는데 내용이 좀 괜찮아서 오늘 증권사들에서 좀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많아요. 그래서 1.5% 반등을 해줬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1.1%. 어 시총 2위 바뀌었나 봐요. 네이버. 네. 네이버가 예. 아 네이버가 2위네. 와. 예. 네이버가 지금 0.57% 오르면서 아. 70 하이닉스가 지금 72조고 야. 네이버가 지금 72. 약간 7천억 정도 아, 작년 이맘때 이다솔 부장이 나와서 네. 아, 저 이렇게 합산해 가지고요. 시총 2위가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셀트리온 삼바 합산. 네이버 카카오 합산. 근데 네이버 하나로 넘어가 버리네. 아, 그럼 진짜 1년 만에. 근데 이게 시총 2등이 예전에 이제 현대차였다가 하이닉스로 바뀌었잖아요. 2016년 말부터인가 바뀌었던 걸 제 기억이 네. 나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재만 연구원이 보고서 보면은 순이익이 그 3등보다 어쨌든 2등이 무조건 높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2등이 네. 순이익이 낮은 기업이 2등을 그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네이버가 이렇게 물론 일회성이 있긴 하더라도 그거 제외하면 하이닉스 그 순이익에서 이기긴 어렵거든요. 사실상.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넘어갔다는 거는 어쨌든 좀 사건이죠. 근데 작년에도 혹시 기억나시면 우리 삼성바이오가 잠깐 2등 한 적이 있었어요. 삼바 단일로? 예. 어, 그래요? 단일로, 예.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삼바가 한번 잠깐 하이닉스 제끼고. 그때 왜냐면 작년 10월이었나, 아무튼 그때 반도체 되게 좀 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지금처럼 되게 안 좋았던 적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다시 또 하이닉스 좀 올라오네요. 아, 오늘 삼성전자가 훨씬 많이 빠져버렸네. 예, 오늘은 지금 호가창을 보니까 삼성전자 너무 외국인들 매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돌려가면서 그냥.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오르는 섹터들이 좀 많긴 한데, 주로 하락하는 거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NC소프트, 또 SK텔레콤 이런 기업들이 조금 하락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주가가 일단 뭐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다른 업종들은 좋고 그 다음에 DB하이텍이 오늘 3% 좀 오르는 게 특징적인 게 그 DB그룹에서 이거 매각한다는 오늘 보도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DB그룹? DB그룹에서 DB하이텍 매각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지분 매각 기대감 좀 있어서 DB하이텍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신세계도 지금 이제 실적 좀
그 발표가 좀 잘 돼서 오늘 3%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좀 농심이 주가가 좀 안 좋은 게 아까 뉴스 보니까 농심의 그 라면 하나가 유럽에 수출된 게 있는데 네. 거기서 발암 물질이 발견됐다는 네? 얘기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발암? 네, 그래서 그 뭐 조사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기사를 아까 좀 제가 잠깐 보고 그 왔는데 뭡니까 상표가? 그게. 유로 해물 뭐였는데 제가 잠깐만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해물 짬뽕? 네. 아 이거 조심해서 얘기해요. 왜냐면 이거 저 여행 줄 수가 있으니까. 네, 요게 아마 그래서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네. 있을 거예요. 농심 그게 기사로 하나 네.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판매됐던 거예요. 그게 일부 좀 그래서 그게 뭐 확정됐다기보다는 이제 조사하는 것 같더라고 유럽에서. 예, 그래서 그 뉴스 때문에 오늘 3.5% 정도 하락하니까 뭐 주주분들은 그 뉴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은 오늘 아, 해물탕면이랍니다. 아, 해물탕면. 해물탕면. 예. 해물탕면. 초과 네. 검출이 됐네. 예. 네. 초과 검출. 에틸렌옥사이드가 기준치 최대 148배. 네. 아. 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 쪽은 여전히 2차전지 섹터가 오늘도 좀 강한 편이고요. 2차전지 정말 셉니다. 정말 거의 압도적으로 강한 섹터고 아직까지는 센 지금 모습이고 오늘도 좀 좋고요. 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코스닥에서는 그 시총 상위기업 중에서 카카오게임즈가 한창 그 오딘 때문에 좋았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부러지고 있어서 오늘도 -3% 급락하고 있고 하나모티리얼즈라든가 동진세미컨 같은 이제 그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 주가 흐름은 좀 일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하고 일부 바이오 좀 좋고 나머지 반도체 섹터들이 오늘도 좀 밀리는 그러니까 기존의 흐름과 좀 비슷하게 오늘 오전에도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저 완성 제품 만드는 데보다 저 소재니 뭐 소재 그런 데 쪽이 굉장히 세요. 근데 이제 어제는 좀 약간 그래도 바뀌는 게 요새 LG화학이 은근슬쩍 계속 올라가요. 지금 벌써 90만 원 근처까지 왔고 SK이노베이션이 제일 부진했는데 오늘 3% 좀 반등하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도 사실 그 분할 그걸로 급락한 네. 것보다는 높아져 있어요 현재. 네. 그죠? 아. 그래서 지금 일단 그래도 이제 부진했던 2차전지 메이커 회사들도 네. 조금씩 반등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거 오늘 코스피도 보면 2차전지가 센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2차전지 업종만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은 지금 외국인이 3,600억 오늘도 팔고 있고요. 개인은 2,400억 사고 있고 기관도 1,100억 정도 매수하는데 일단 오늘도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뭐 전기전자 위주로 팔고 삼전이네요, 있습니다. 삼전이네요. 삼전. 네. 삼성전자 파는 것 같아요. 지금 3,600억 중에 전기전자 매도가 3,800억이니까 그냥 전기전자만 파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화학, 뭐 유통, 증권 금융 이쪽은 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들은 일단 오늘 전기전자 섹터는 외국인과 좀 반대로 일단 매수를 하고 어제도 있는데 어제도 그랬죠? 네 어제도 뭐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조단위 매도가 나오거든요 매일. 네, 조단위로 어제 2200만 주 매도 나왔고 전날 1300만 주 기관은 어제 좀 방어를 해줬습니다. 근데 워낙 외국인 매도가 많아서 좀 역부족인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멈춰야 이렇게 삼성전자도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보험 업종이 좀 업종으로는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보험? 예, 삼성화재가 실적이 괜찮더라고요. 보험주가 그리고 배당을 되게 많이 줘요. 뭐 삼성화재 네, 같은 네. 경우도 기본 한 6, 7% 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어서 손해율 많이 떨어질 거예요. 네. 네? 일단 뭐 밤이 잘 안 돌아다니니까 네, 안 돌아다니고 실제 손해율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 그다음에 그 이 도로교통 이 속도 규제 들어갔잖아요. 네. 거기다 나이롱 환자, 네. 나이롱 환자 네. 철저하고 그리고 그때 한번 기억나는 게 이제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아직도 네. 그 업종 중에서 코로나19 이전을 회복 못한 업종이 거의 유일하게 보험 업종인 것 같아요. 주가가 회복이 안 됐어요 아직도. 그런 좀 매력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저가다. 예, 네. 네. 못 갔어요 정말 주가가. 네. 근데 이제 약간 방어주 개념으로 오늘 또 약간 오늘은 업종에선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섹터 쪽으로는 오늘 2차전지 역시 생산 업종이 좋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25만 원 넘어가면서 좀 주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요새 그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업 중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정말 세더라고요. 이쪽 관련주가 그래서 오늘도 역시 좀
주가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고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이 좀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종도 좀 살아나고 자동차 관련주도 오늘 뭐 기아가 좀 빠지고 있지만 어제 기아가 좀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자동차도 조금씩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편의점이라든가 또 일부 아까 이제 손해보험 그래서 경기 민감주라든가 경제재개 관련주들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분위기는 일단 뭐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빠지는 거는 역시 그 반도체 기업들 반도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까지 오늘도 일부 좀 충격을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IT 하드웨어가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버텨주는데 삼성전자가 일단은 좀 오늘은 되게 약한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 자, 그러면 증권사 주요 리포트들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유한타 증권의 김강현 이제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건데요. 이제 그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 첫날 그 69,800원으로 마감하면서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79%나 이제 오르면서 33.2조를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상장 첫날 시총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기업이 됐대요. 그래서 예전에 삼성 SDS, 삼성생명이 20조 원대로 상장을 했는데 이제 기록을 좀 뛰어넘어 버렸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이제 주가 흐름이 이제 지수에 좀 반영됐던 거는 월요일부터였는데 뭐 코스피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됐고 이제 향후에 아마 다음 달에는 코스피 200에도 좀 편입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수에 어쨌든 편입이 되게 되면 이걸 추종하는 자금들이 카카오뱅크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최정규 본부장님이신가요 삼성? 네네네. 네, 뭐 한번 설명해 주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뱅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제 의무적으로 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수급 때문에 또 주가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한번 이게 자료 보여주시면 그 지금 은행주하고 이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은행업종 이제 시가총액 좀 이제 비중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요게 지금 예전에 이제 위쪽에 있는 게 금융주 전체예요 파란색이 그래서 삼성생명이 상장하고 뭐 미래에셋 한 번씩 상장할 때 시총 비중이 올라가는데 밑에는 은행이거든요 근데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은행이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하면서 조금 올라왔는데 어쨌든 지금 이익 규모나 이런 거 대비해서도 은행업종의 시총이 굉장히 좀 낮아져 있거든요 그런 좀 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카카오뱅크가 어쨌든 상장을 하면서 금융주 전반에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제 사실 아무도 관심 없었잖아요 별로 근데 이제 금융주 비중이 낮아지는 측면에서 지금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서 좀 오히려 카카오뱅크 상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근데 이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은행주도 지금 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워낙 카카오뱅크가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은행주가 굉장히 좀 싸 보이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좀 약간 내용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순이익 전망치가 올해 2천억이고 네. 그다음 PBR이 6배가 넘는데 기존의 은행들은 지금 그 KB금융과 신한지주 최근 3년 합산 순이익이 10조 원이고 시가총액 20조 원인데 이익은 엄청나게 많은데 시장에서는 사실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는 이익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 가치를 지금 높게 매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이익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이라는 그 이익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이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가 좋아도 뭔가 스토리가 붙지 않는 기업들은 밸류를 높게 못 준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이런 것들을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네. 어쨌든 좀 은행주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대형마트 주주분들은 조금 희소식이 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뭐냐면 그 유한타 증권의 이진용 애널리스트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에서 8월 그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를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여기에 따르면 지금 이 대형마트 뭐 이마트나 뭐 이런 데 보면 지금 의무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정부터 일일 10시까지는 지금 이제 영업을 할 수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는 오프라인 영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업에도 지금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도 뭐 거기서 구매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네네. 만약에 뭐 이마트나 이런 데 딱 주문을 했을 때 온라인으로 그 이 시간대에는 그 이마트 매장에서는 주문이 못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나갈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마트 거점에 있는 물건을 내가 사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도 못 산다고요? 못 사요. 그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하고 자정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그것도 못 사요. 온라인까 저도 이건 몰랐는데 온라인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없애는 지금 법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개정을 해가지고. 개인 처음 듣네. 네, 저도 그래서 잘 안 했어 그런가. 그러니까 이거는 대형 마트 입장에서는 좀 약간 안 좋은 거죠 사실. 쿠팡은? 쿠팡 이제 온라인 회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이마트도 예를 들면요 온라인 물 전용 물류센터 있죠. 네. 거기 있는 물건은 배송이 가능하대요 그냥 상관없이. 내가 이마트 용산 들어갔다. 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제 이제 휴업인 시간에는 좀 약간 그런 그냥 그때는 발송을 못 하는 거죠. 주문을 넣어도. 그럼 이게 사실 시간이 생명인데 지금 특히 또 새벽 배송이 그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렇게 지점에 배송. 난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 지점에서 나가는 거예요? 통합 물류센터. 특히 이제 거기 그러니까 온라인 물류센터가 있고 이마트는 또 자체적으로 매장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서 물건이 그 매장들이 나가요. 이제 일종의 물류센터 역할을 네. 하면서 거기서 나가는 건데. 근데 특히 새벽 배송이 이렇게 되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 지역이 그렇지. 네. 왜냐하면 온라인 뭐 이렇게 뭐 신선식품 같은 거는 물류센터에서 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마트가 매장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신선식품이 많은데 거기 있는 거 이제 새벽에 못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 제안을 지금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했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아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 그 여당에서 8월 임시 국회에서 풀 수도 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풀 수도 있다. 풀 수도 있다. 예, 추진하고 있대요.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 예. 이게 주요 골자라고 합니다. 대형마트 및 준대 규모 점포의 온라인 영업에 한해서 의무 휴업 및 영업 시간을 제한을 제외한다. 기존 오프라인은 그대로 규제를 하는데 온라인 영업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겠다는 게 좀 골자라고 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풀리면 기존의 쿠팡이나 네이버하고도 이제 경쟁이 되니까 또 새벽 배송이 또 가능해지거든요. 오히려 유리해지죠. 왜냐하면 새벽 배송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대형마트 사업자가 기존의 점포가 지방에 엄청 많잖아요. 바로 새벽 배송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 기존의 롯데쇼핑이나 이마트한테 좋을 수 있어요, 사실은. 네네. 네?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되면, 그래서 한번 주주분들은 이 내용은 계속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통과되는지 한번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서 보고 온라인까지 규제하는지는 전혀 몰랐는데, 네,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근데 전고체 전지 못 보셨죠? 전고체 전지요? 원래 도요다가 원래 도쿄올림픽에서 공개한다고 했었거든요. 예전에. 네. 네, 근데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사실 1964년에 도쿄올림픽에서 신칸센 그 고속철 선보이면서 항상 올림픽을 좀 이용을 해서 자기네 기술 가시를 했는데 도요다도 전고체 전지 자동차 완전히 완성된 거 이거를 한다고 예전에 그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전혀 지금 보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걸 본다라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그만큼 좀 어렵다는 거죠.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양산이 됐으면 이번에 선보였을 텐데. 그래서 이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항상 이제 좀 전고체 전지 트라우마가 좀 일부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리튬이온 배터리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 DB 하이텍이요. 지금 부인 공시를 했어요. 아, 부인 공시는. 네, 그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에 장 초반 8% 급등하다가 부인 공시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다. 아, 그 어디입니까? 이것도 단독. 단독이겠지? 이거 아까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뉴스에 그러니까. 네, 뉴스에 나와. 일단 공시를 했다는 거예요. 부인 공시. 하여튼 요즘에 좀. 저 단독이나 이런 거 조심. 네, 네 단독 조심합니다. 공시 기준으로 합시다 우리. 네. 그래서 이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이제 계속 아직 멀었다. 예, 아직은 좀 먼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이고. 이번에 진짜 뭐 일본이 무슨 저 수소 경제 이런 것도 막 올림픽에서 엄청 선보일 것 같이
시작 전에는 얘기 많았는데 네. 나는 뭐 올림픽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 난 배구 세계 여자 배구 대회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거의. 아 여자. 네? 아, 왜요? 아니 뭐 야구 대회 그런데 왜? 야구? 야구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 어떻게 분노하셨어? 네, 야구나 하여튼 4등 했나 야구 그죠? 모르겠어요. 네, 4등. 4등이야. 배구도 4등 했어요. 배구도 메달 못 땄어. 근데 아. 뭘 보여줄 여유가 없었을 거야. 네. 일본이 뭐 지금 하루 확진자가 얼마인데.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또 사실 그걸 떠나서도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도 가격도 지금 낮아지고 있고 기술 개발 통해서 이 안 좋은 점들 지금 조금씩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의 어쨌든 기술적 우위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내용이 이제 요새 애플카 이슈가 좀 있잖아요. 한국에 뭐 방한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 강동진 애널리스트는 아마 한국산 배터리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좀 했습니다. 내용을 도요다도 아니요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애플카 애플카가 자율주행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아마 한국 걸 쓰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히 이제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면 생각보다 많은 물량의 전기차를 아마 판매를 계획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애플도 지금 이제 테슬라하고 이제 경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애플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차를 안 만들죠, 당연히. 누구한테 만들 텐데 이 만들 때 뭐 올해 그래서 1월 달에 사실 기아가 한다 그래 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부인 공시에서 좀 흐지부지 됐는데 네? 미국에서 만약에 전기차를 판매한다면 결국에는 중국을 선택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배터리 상으로 그래서 결국 애플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좀 애플카 이슈도 한번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적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SK증권의 이달미 애널리스트가 이제 오늘 좀 적어준 자료인데 제약바이오 요새 참 좀 아쉬운 게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가 많이 좀 퇴사를 해가지고 보고서 거의 없어요. 아니 못 모셔요. 네, 보고서도 솔직히 없고. 내가 하나 고백을 하면은 저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업종을 한번 모시자 네. 그러면 그래도 폴 그 기관 투자가 폴 뭐 순위가 있거든. 1위부터 쭉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한다고 우리 작가님이. 전화 퇴사하셨는데요. 그럼 어느 증권사로 가셨어요? 이렇게 업계를 떠나셨어요. 그게 1위부터 5위까지 다 떠난 거야. 그래가지고 아 진짜 힘들어. 아. 그래서 요새 진짜 이 몇몇 애널리스트 빼고는요 보고서가 거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바이오 투자하시기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되지? 참 쉽지 않아. 이럴 때는 뭐 안 해야지 뭐. 아니 그래서 좀 연세 좀 드셔가지고 네. 은퇴하신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내가 좀 알거든. 네. 그분들을 빨리 증권회사로 다 재취업 시켜가지고 해가. 은퇴하신 분들을? 아니 왜 그분들이 옛날에 진짜 비아그라 분석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 아. 비아그라 갖고 다니면서 동아지약 아. 있잖아 그거에. 뭐 좀 약간 사심이 가득한 분석 아니었을까요? 사심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 한참 그 제약바이오 그거 한참 화제 됐었어. 아, 비아그라가? 아니 우리나라 카피약. 아, 아 우리나라. 그죠? 염사님. 네. 아, 누가 잘하냐 뭐 이런 거요. 자, 네. 하여튼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네, 뭐 아무튼 이제 바이오가 요새 분위기 좋잖아요. 그래도 8월 들어선 진짜 오랜만에 되게 좀 좋은 편인데 이제 그 제약바이오 이제 센트 이제 투자 심리는 연말까지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적어줬어요. 일단 이제 하반기 이제 8월부터 좀 좋아지고 있는데 코스피 대비해서 최근 일주일간 6.5% 정도 더 높은 수익률을 좀 내주고 있고 아마 이제 산업 내에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는 게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장기간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오히려 이제 바이오한테는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특히 지난 10일 정부가 백신 수급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GBP510 임상 3상을 승인을 하면서 이게 네. 좀 기폭제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년 상용화 기대감이 높아졌고 그리고 국내산 백신 개발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일단 주가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그 셀트리온도 지금 레키노라라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한국에선 승인 받았는데 저번에 인도였나요? 인도 쪽에서 한번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브라질에서까지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주가 이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적도
그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가 굉장히 좀 좋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실적 면에서도.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유지해 줬으니까요. 제약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보고서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 부분이 좀 최근에 제약 바이오 좀 투자하신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네. 네, 내용들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야, 삼성전자는 7만 5천 원까지 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일봉을 보니까 네. 아, 무슨 코스닥 그 무슨 테마주 있잖아. 네. 재료 소멸되면 빠지는 그런 차트야.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어느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진짜 부도 났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게 차트가 수직으로 빠져가지고요. 부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3개월에 12조 버는데. 근데 아니 그러니까 부도 났냐고 막 이 표현이 왜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조 단위로 팔고 한 3조 팔았을 거예요. 이번 주 들어와서 조 단위로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아 정말. 네. 하이닉스는 보합됐네. 네, 하이닉스는 아마 이런 거 같아. 2, 3이 역전되니까. 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응? 자, 하여튼 오늘 장은 아, 대략 이런 분위기로. 아 근데 그 어제까지는 반도체가 빠지는 거를 장이 버텨내면서 네. 다른 쪽으로 오히려 좀 활발하게 좀 거래되는 게 있는데 오늘은 워낙 이게 우리 대한민국 그 무슨 에? 그죠? 환율도 네. 이렇게 뜨고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쫙 가라앉는 네. 그런 느낌인데. 코스피가 0.54% 예, 마이너스. 코스닥도 더 많이 빠지고 0.82% 마이너스.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물론 이제 코스피 쪽은 전기전자만 사실 팔아요. 거의 파는데 코스닥 쪽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 지금 1479억을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아마 오늘 코스닥 좀 주로 물론 IT입니다. IT 위주로 아이고. 뒤늦게 좀 매도하면서 좀 코스닥도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뭐 다 중요한 날이지만 금요일 날은 좀 산뜻해야 되는데 네. 아, 칙칙하네. 금요일에 저번에도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요새 금요일이 네. 좀 안 좋아요. 항상. 네? 그러게요. 요즘에 보면 금요일 날 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김냅시다. 뭐 네. 정프로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 저요? 네. 뭐 퇴출 편출됐다고 그런가요? 퇴출. 아 진짜 빨리 떠나자 노래가 지금 절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 이거 떠나야 될 것 같아. 와 엄청 떨어지네 오늘. 그러나 또 주식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 주식이 전부예요. 주식이 전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힘내서 오늘 한번 네. 나머지 장들 뭐 오전 9시 아직 26, 30분도 안 됐어요. 네. 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그리고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염블리 월요일 날은 좀 저희 우리 방송 없습니다. 네, 네. 아시죠?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방송 대체일이죠. 네. 아니 해야 되나? 편한 대로 하세요.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자 우리 염승원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프로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